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이어서 집에 이사를 나올 때 하고 네. 이사 들어갈 때 네. 우리가 저번에 방송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더 궁금한 건 있어요. 이제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는데 살다 보면 뭐 아플 수도 있고 또 돈이 많이 환란이 날 수도 있고 악몽에 시달리는 집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터요? 네네. 오늘의 터? 네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맨날 가위에 눌린다, 뭐 맨날 꿈에 이상한 꿈에 시달려요, 잠자리가 편하지 않아요 할 때 주로 이제 선생님들은 어떤 방법을 쓰는지? 이제 질병이 난무하는 터가 있어요. 질병이 난무하는 터. 첫 번째인가요? 첫 번째. 네네. 그 집에 이사를 딱 갔더니 네. 식구 돌아가면 산 사람 아프면 이 사람 아프고 저 사람 아프고 돌아가면서 아픈 거야. 네. 환자가 있고 사는 네. 내내 그렇게 우환이 있고 네. 암수전이 많고 수술수가 많은 그런 집터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집터, 그런 집터는 쉽게 말하면 음기라고 하지. 근데 그 터에 이제 뭐 성주가 계시지만 네. 거기에 살던 이제 그 혼신들 있잖아요. 네. 원혼신들, 네. 악기들. 네. 뭐 옛날은 옛적에 뭐 이렇게 해서 집안에 의사가 있었는데 네. 뭐 한의사를 했었는데 네. 뭐 이렇게 했는데 환자를 고치다라든가 아니면 수술하다 실수로 죽였다라든가 네. 그렇게 죽은 그런 케이스가 많은 의료사고라든가 그런 혼신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결혼을 못한 자살기라든가 네. 사고서로 간 청춘기라든가 네. 그러니까 결혼을 못한 그러한 귀들이 더 악령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거렁배기 이제 어디 의지 갈 때 할 데가 없는 거야. 네네. 누가 알아주는 적이도 없고 객사혼신들 이런 혼신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거기에 운집을 해요. 음기에. 음기에 그런 혼신들이 좋아하는 터가 음기터인데 네네. 그런 혼신들이 난무한 터를 이사를 가면 네. 집안에 그렇게 환자가 많이 생겨요. 죽는 사람도 많고 네.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많은 거야. 사고도 많고 그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갑자기요. 뭐 이유 없이 아프거나 다 그런 이유 없이 건가요? 아프고 이유 없이 네. 그냥 객사를 하고 네. 이유 없이 다치고 막 그러한 것들 네. 그리고 갑자기 암이 발병을 해 병원 신세를 줘. 근데 한 사람이 괜찮으니까 또 그래 돌아가면서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악기들은요. 네네. 그 터에 그 악기들이 하고 있는 그거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좋아해. 잘못되는 걸 보면. 안 되는 걸 즐겨해. 그런 혼신들이. 네. 그래서 그런 터에 이사를 하면 이게 흉가라고 하죠. 그렇죠. 흉한 집이라고 해요. 거친 걸 좀 해도. 아, 번들어해도 들어가면 그런 집이 있어요. 제가 살던 집 말하는 거예요. 그 그러나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난 거지. 그 옛날에 밤에 그 군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죠? 어머, 그 얘기도 있고 또 있어요. 그 상반신만. 네. 눈만 감으면 이불 속으로 들어오잖아. 네. 거기가 옛날은 옛적에 무덤이었더라. 거기가 그 공동묘지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그랬대요. 근데 그 잠만 잘라 그러면 이건 실제예요. 네. 이불을 툭툭툭 하고 상반신만 있는 군이 들어와. 거기가 음기였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 피해 나갔으면 재앙을 막는 방법? 재앙을 막는 방법? 빨리 이사 가야 돼. 아니 막는 방법 뭐가 있어? 빨리 이사 가야 돼 그런 터는. 근데 이사를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이사를 빨리 나가야 돼. 집이 나간다든가 어떻게 정리가 된다든가 네. 그렇게 이사를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 집 보증금 놓고 이사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부적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터예요, 거기는. 아, 부적. 일반 무슨 예방법 이런 거하고 안 통해요, 거기는. 아, 그래요? 그 악령들은요 네. 쉽게 안 물러나요. 그러면 그럴 때 네네. 부족도 안 통한다, 뭐 예방도 안 통한다 그래도 네. 이사 나가기 전까지는 좀 편안하게 살다가 뺏어 나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조금이라도 그 팁을 준다면? 아, 이런 걸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그 예방은 아니잖아요. 예방은 아닌데 네. 이런 걸 가르쳐주면 안 돼. 아, 가르쳐주면 또 선생님들 버는 거에 지장이 생기나? 그것도 그거고 그것도 그거고 네. 나 같은 사람한테 와서 물어봐야지. 그래도
아예 매매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근데 요새는 경기가 어려우니까 매매는 힘들, 부적어서도 힘드니까. 네네. 그거 말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팁을 주신다면, 오늘은 주셔야 돼요. 아, 약간만 팁을 준다면. 네. 그 티가, 그 터가 음하잖아요. 네네. 음기의 터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악기들을 물리면서 좀 산 동안이라도 편하게 사시려면. 네. 이 나무로 예방하는 게 있어요. 나무. 나무. 뭐 복숭아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귀신을 쫓는 나무가 있다고 그랬죠. 네네. 그런데 이 남쪽으로 우물가에는 절대 놓으면 안 돼요. 조그마한 가도 복숭아 나무를 말해요. 네네. 뭐 동쪽으로 가든 뭐 복숭아 가지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네네. 살아있는 나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뭐 해서 이제 서쪽으로 대추나무를 놓으면 자손이 풍부하다. 네. 우환도 막는다. 네. 그래서 집집마다 옛날은 옛적에 대추나무, 감나무 없는 집이 없어요. 아, 그랬나요? 네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기지를, 이 털을 누른다라고 해서. 네. 나무로 예방하는 법이 있어요. 아, 그래요? 하고 이제 북쪽이나 이쪽으로는. 네. 그 저기 뭐야, 이게 덩굴 식물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해서 놓고 앞쪽 동쪽으로는 해서 복숭아나무 를 조그만 묘목이라도 심어놓고 되든가. 네. 그러면 그 털을 누를 수가 있고요. 그럼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조그만 화분. 화분에다가? 화분에다가 조그만 그 관상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관상목? 네네. 그렇게 하면. 네. 그게 이제 뭐 너무 많으면 안 되고. 네. 해서 동서남북으로. 네. 그렇게 해서 누르면 터에 안 좋은 기운을 누를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쌀이까지. 쌀이 때. 네네. 그래서 옛날은 옛적에 어른들이 보면 호랑이 담배 피던 이 쌀이까지로 이렇게 담장을 했어요. 아, 쌀이 나고. 응? 네네. 넘어오지 말라고. 네. 또 의외로 이 귀신들이 좀 단순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불을 이제 그러고 나서 쑥으로 한번 쫙 태운다든가 훈연법이에요. 네네. 연기를 되게 싫어해. 연기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집에서 사는 동안 편하시려면 쑥이라는 건 약쑥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요즘은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환자 옷. 네. 질병이 난무하는데 못 살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환자 옷을. 네. 가족도 모르고 환자도 모르게. 네. 그거를 태우는 겁니다. 아, 태우는 거예요? 예. 태우고 나서 쑥으로 한번 다 집에 태워서 문을 닫아놓고. 네네. 그리고 환기를 쫙 시키고. 네. 그렇게 해서 복숭아 나무를 동서남북으로 내구탱이를 잡아서. 네. 놓거나 쌀이까지로. 네. 그렇게 해놔도 좋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앞문 전에 선인장 있죠. 네. 선인장 가시. 네. 있는 거. 선인장 화분을 이 앞문 전에 그렇게 놓으면 예방법도 돼요. 안 좋은 음한 기운을 좀 눌러가면서 사는 동안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다. 네. 나머지 건 목가를 켜드려요. 예, 요거까지만. 아무튼. 네네. 아마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